인생 황혼기 가장 빛나는 순간을 찍어드립니다.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포착한다. 포토그래퍼 남인규. 주름진 얼굴을 화사한 꽃으로 바꿔줄 예비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서진. 꽃노년 프로젝트 할멋쟁이 스타일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할멋쟁이 스타일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뷰티 미용을 담당할 예비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서진. 일하는 할머니에겐 어떤 메이크업이 어울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할머니 주름진 얼굴을 화사한 꽃으로 가꾸기 위해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집니다. 이미지가 너무 귀여우신 분이셔가지고 좀 귀여운 느낌도 좋지만 약간 커리어먼 스타일도 어울리실 것 같으셔가지고 좀 도시에 있는 압구정 할머니?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해요. 일하는 도시의 할머니 컨셉을 살리기 위해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늘따라 유독 진지함이 묻어나는데요. 강렬한 레드 립스틱까지 발라주면 오늘의 할멋쟁이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끝! 완성했어요. 이쁘세요? 응. 이쁘세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눈썹. 눈썹? 눈썹. 난 눈썹이 없었는데. 없던 눈썹이 생겨 마냥 신기한 할머니. 이번엔 차분한 정장 차림에 스카프를 더해 커리어우먼 스타일을 연출해봅니다. 드디어 꽃단장을 마친 할머니가 문 밖으로 나오시는데요. 한층 더 세련된 여성으로 변신한 할머니의 모습 어떠신가요? 그런데 할머니는 초긴장. 이렇게 생애 못난 얼굴이라며 수줍어했던 할머니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여주인공이 됐습니다. 생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이태임 할머니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